충남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. 거의 전패를 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. 저는 광주 전남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. 지지층이 지금 붕괴되는 형상이 호남에서 보이거든요. 여기 오셨군요. 민주당 수원에서 뭘 했습니까? 한동훈 나오십시오. 움직이지 않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없다. 정치인은 탈이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. 대처리를 때려줘야 정신이 좀 쓸 겁니다. 상상도 못할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다. 선거를 누가 이길 것인가 보면 결과가 항상 총선 결과와 같았어요.